네, 이제 두 번째 코드 톤 연습 방법입니다. 방금 전까지 6번 줄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같은 연습 방법을 1번 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1번 줄부터 시작을 해서 줄에서 끝나게 되네요. 그럼 얘도 반주에 맞춰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네. 출발하는 거. 그럼 6번하고 1번하고 네, 루트의 위치가 같잖아요. C도 여기 있으면 6번 줄에 C와 1번 줄에 C가 같기 때문에 둘이는 연결이 되죠. 근데 시작점만 바꿔줘도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6번을 먼저 쳤다가 막 1번도 쳤다가 섞어볼게요. 6번.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6번, 1번을 조금 섞어가면서 하니까 단순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새끼손가락인 4번 줄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4번 줄부터. 똑같은 반주에 출발하는 때가 있고 6번으로 출발하는 때가 있고 4번으로 출발하는 때. 그럼 얘네들만 잘 섞어줘도 굉장한 연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MR에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하진 마시고 저도 어려워요. 네, 지금 그래서 6번 줄, 1번 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 4번 줄 하나의 연습만 하는 거예요. 1번 줄이면 1번 줄 중심으로 쭉, 6번이면 6번 줄 중심으로 쭉, 4번이면 4번 줄 중심으로 쭉. 그래서 이 MR이 총 3번 돌아가요. 그래서 6번 한 번, 1번 한 번, 4번 한번 하시면 딱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